안녕하십니까 사장님들, A구문입니다. 8월 13일자로 구독자 수가 3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0. 남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수지만 이 태평소라는 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왜냐면은 사물놀이를 할 때 사물놀이도 굉장히 국악에서도 마이너가 사물놀인데 국악에서도 마이너한 사물놀이에서도 또 마이너하게 들어가는 게 태평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300명이 된 기념으로 300명의 사장님들과 함께 뭔가를 좀 해보려고 왔는데요. 겸사겸사 질문해 주신 것도 같이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 작년인가 100명 할 때 했던 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도 같이 써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질문 주신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소를 처음에 어디서 배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메일로 주셨던 건데 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더늠국악원에서 배웠습니다. 돈 주고 배웠습니다. 제 돈 주고 학생 때 사물놀이 공연 하고 싶어가지고 풍물이죠. 원래 사물놀이 동아리인데 풍물 공연도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아 그럼 내가 태평소 배워오겠다 나도 껴달라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죠. 그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늠국악원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검색해봤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원에서 뭐 실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셨고 선생님이 지금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 정말 많이 배워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 왜 해요? 였습니다.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독학태평소를 왜 하냐는 질문은 이제 개인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놀이 동아리를 했고 풍물 이제 공연도 할 때 태평소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도 공연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걸 이제 써먹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도 이걸 계속해서 우리 동아리에서 태평소를 배우는 게 좀 쭉쭉쭉 같이 후배들 들어오면은 배우고 들어오면 배우고서 밑으로 이어서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동아리도 좀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뭐 3학번 아래? 4학번 아래? 친구들 계속 가르치면서 노하우는 계속 쌓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잘 알아듣는구나. 아 이렇게 분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노하우들은 많이 쌓였는데 친구들이 지금 나와서 불어주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될 바에 그냥 차라리 웹에 올려버리자. 그러면은 의외로 태평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웹에 올려버려서 여러 명이 보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이유고요. 좀 큰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국악이 마이너지 않습니까? 음악 중에서도 마이너 장르인데 이 마이너 중에서도 사물놀이, 풍물은 또 그 마이너란 말이에요. 여기서 좀 탈피를 해서 국악도 아, 굉장히 재밌고 좀 대중적인 거라는 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 또 태평소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중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한 거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태평소 세계 군가대회인가? 거기서 분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태평소 입덕하시는 분들 많은데 약간 그것처럼 되고자 했어요. 제 영상을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또 질문이 후원을 해준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후원할 수도 있냐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도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돈 보고 하면은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은 띄워놓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차후에 이제 동영상이 쌓이고 뭐 유튜브에서 1000명 넘고 이러면은 광고 붙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얻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악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이제 블로그 가서 악보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블로그에 이제 광고가 뜨잖아요.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광고가 관심이 있으면 클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저한테 이제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 계좌로 따로 받지는 않고요. 이런 부수적인 것들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광고가 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누르실 때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그걸로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리랑도 했고 자진몰이 국거리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1마당만 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절대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아리랑 끝나고 원데이 클래스처럼 제가 찾아가서 아리랑만, 그러니까 태평수를 처음 접한 사람한테 아리랑만 그날 하루에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서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운지법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리랑 같이 연습해보고 마지막에 혼자서 아리랑을 불어보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찾아가는 태평소, 독학 태평소, 찾아가는 태평소 해가지고 오프닝도 만들어놨어요. 오프닝 만들어놓고 이제 그 신청 받아가지고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가까운 분들 가능하면은 수익이 없고 정말 배우고 싶은 이제 학생들이나 뭐 대학생 동아리 하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로 해가지고 한번 요거를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거리도 하고 자진몰이도 해보고 이렇게 했던 건데요. 뭐 요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한번 그 양식 틀을 만들어놔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보고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거리가 가깝고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개인적인 연락을 취해서 다시 그분과 함께 그 태평소를 배워보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청 받아서 영상 찍고 올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평소를 없더라도 제가 몇 개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서 같이 태평소 배워보고 만약에 이분이 좀 더 배우고 싶으면은 뭐 주변에 국악원에 다니실 수도 있고 태평소를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를 노리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좀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게 제가 200명 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막 코로나 오고 뭐 회사 이직하고 막 이러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230인 거야. 오, 200 지나갔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할 때는 100명대처럼 꼭 좀 해달라고 자기도 문상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블로그에 그 독학 태평소 찾아가는 태평소랑 같이 공지를 올려놓고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300분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는 태평소 말고 이것저것 많이 올리죠. 뭐 그렇게 하더라도 태평소 관련 콘텐츠는 가능하면은 제가 할 수 있다면은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장님.